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 반도체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5만 9천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보다 하이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았죠. 이제 올해 영업이익 1분기에도 14조 이상 나왔고 이제 이번 2분기도 14조가 나왔습니다. 물론 3분기, 4분기에 대한 디램 가격 하락 전망에 대한 이제 불투명도 불확실성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이제 공급 조절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사실 1분기도 실적이 가장 좋았지만서도 계속 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선방연 됐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 대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제 머크사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암 관련 신약 개발하는 시젠을 이제 약 52조의 인수를 대형 빅딜이 나온 얘기도 나왔고, 국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D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로 2조짜리 이제 체외 진단기기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서서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오늘 좀 세트리온 관련주들이 이제 관련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 삭제되면서 좀 단일적으로 좀 악재의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업황에 대한 흐름은 어제 오늘 요 최근에 좀 계속 좋았다는 부분 또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최근에 사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흐름이 매수세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물 쪽에 요 최근에 이틀 연속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이제 총격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다시 또 매도세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좀 오전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국내외 제약바이오주들의 M&A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점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일 악재로 볼수 있다는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워낙에 최근 상승하는 장이 일석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오늘 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제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는 8.8%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은 8.6%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컨센서스 잡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닥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5월달, 6월달에 대한 유가 평균 가격대가 대부분 비슷한 가격이었고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인플레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CPI 지수가 생각보다 잘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또한번 놀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면은 만약 7월 이제 FOMC가 어제 제임스 블러드도 75BP에 대한 인상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가장 높은 긴축 속 또가 아닌가나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또 생각보다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괜찮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 실적 뭐 추정치가 뭐 좋아지는 뭐 정유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 유가 흐름이 바뀌고 정유주의 흐름도 수급이 굉장히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음 주는 조금 이제 3, 4분 지금 실적이 안 나도 3, 4분기 가이던스에 따라 시장의 오팡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흐름도 지금 1,300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7월 19일쯤 이제 옐런 장관이 이제 국내에 방한을 하게 됐을 때 통화 수합 체결에 대한 이제 흐름 자체가 재논의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제 금융위기나 IMF 때만큼 감소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흐름들이 어차피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 좀 통화성 얘기가 나오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전략에도 이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